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란 뭐냐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역이라는 게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통일되어야 될 거는 법률이라는 걸 정해요. 법률. 이를테면 사람 때리지 마. 이건 공통된 거죠. 전 국가에 공통된 건 법으로 정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각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로 뭘 할 거냐. 아, 우리는 이 지방세로 우리 지역에서 탈 수 있는 뭐 자전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뭐 공짜로 타게 해주겠다. 아니면 한 시간에 1,000원씩 내고 타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예요. 네, 사소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도 처리를 하는데 이런 법률처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 방에 국회에서 만들지만 뭐 이런 자전거 문제, 이런 사소한 것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의회를 따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따로 뽑아요. 서울시의원, 뭐 대전시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지키는 규칙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결정을 하든지 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걸 정했어요. 뭐 경기도는 10만 원, 서울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를 나눠줄지 정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지방자치의 형태라는 건데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게 있대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주민자치는 원래부터 이런 자치를 할 권한이 주민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너네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할 수 있었다. 스스로 할 권리가 있었다. 자유권이다. 고유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고유권은 아니고 우리 이 정부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관할을 해주는 대통령 국회와 같은 정부에서 너네 그 사소한 문제는 너네끼리 해결해도 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자치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너네가 이 부분은 너네끼리 해. 라고 허락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제도가 바로 단체자치예요. 우리나라는 이 둘 중에 어느 제도를 택하고 있냐면 두 번째 단체자치에 해당이 돼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혹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어요. 여긴 지방의 힘이 센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보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방자치의의라는 게 있는데요. 왜 이런 걸 하냐. 국가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좀 더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국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결정해준 대로만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은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뽑은 새로운 의회와 지역, 단체장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어요. 권력 분립의 측면도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사무에 관한 권력을 나눠준 거죠. 각 지방에.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풀뿌리처럼 내려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의 종류라는 건데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은 좀 더 범위가 큰 거고 그 광역 안에 더 작은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 더 작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여기 나와 있네요.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있죠.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나머지 시는 광역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나머지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이렇게 도가 나눠져 있네요. 광역시가 뭐가 해당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지방의회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표를 할 때 의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이 사람을 국민들이 다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다. 여기서 조례라는 지방에서 지킬 그 규칙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죠. 단체장은 시장 같은 사람이죠. 집행기관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우리나라 행정 업무를 관할하듯이 이 지자체장도 그 지방의 행정 업무를 관할을 하고 이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교육감은 따로 선출을 하죠. 교육에 관한 그 지방의 장이죠. 이 사람도 임기가 4년이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해요. 근데 교육감은 특이한 게 정당에서 공천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정치에 관해서 중립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민참여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투표, 발안, 소환제도가 있다. 주민투표는 마치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했었죠. 그것처럼 지역에 관한 중요한 사무, 중요한 정책을 시행할 때 주민이 스스로 투표를 하는 제도예요. 주민발안이라는 거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우리 지역에서는 뭐를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를 주민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자체장이나 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예요. 너 일 그만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주민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임기 중에 아직 임기 4년이 남아있어도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시장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얘 쫓아냅시다. 이렇게 해서 주민 몇 명 많이 모여야겠죠. 한 몇만 명이 모이면은 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 임기 중에도 얘를 임기를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민 소환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국민 소환을 하는 국민 소환 제도는 없어요. 근데 지방자치에서는 주민 소환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 이 차이를 아셔야겠죠. 기타로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우리 이 사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보고 싶다. 주민소송, 청원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가보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상 지방이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과도한 통제, 독립성이 부족하다. 또 지역이기주의가 있죠. 나쁜 시설은 우리 지역에 안 돼. 좋은 시설은 우리 지역에 해야 돼. 이를테면 쓰레기 뭐 처리소 이런 거는 못 짓게 하고 KTX역, 아 이건 무조건 우리 지역에 지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낮은 재정 자립도. 돈이 없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독립성을 잃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죠.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뭐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자율성 확대를 통해 분권이 강화돼야 된다.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